안녕하세요. 콩튜브의 콩가입니다. 제가 항암약이 바뀌고 나서 무기력함과 피곤함이 너무 커가지고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해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날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못 올리고 있어요. 영상 썸네일을 보시고 좀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짜 암환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솔직히 저는 저를 암환자라고 의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종종 의심하는 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기분 나쁘게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대체 어떻게 저를 가짜 암환자로 의심할 수가 있나? 보면은 악플 다는 사람들은 보면 띄엄띄엄 보거나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보지도 않고 뭐 설명란에 있는 글도 보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악플을 답니다. 그럼 저 가짜 암환자 할게요. 그 대신 당신이 사기 암환자 되세요. 저는 대신 건강하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암환자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도 의심이 된다면 그분들은 제가 이거를 과일이라 해도 안 믿을 분들이에요. 처음에 댓글이 달렸어요.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 다녀오고 해외여행에서 돈다 쓰고 돈 떨어지니까 또 재발이 되었다니 도와달라? 정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암 투명자가 재발되면 나름 심각한데 영상에서 실실 쪼개네요. 사기 환자분들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까운 제주도 안 가려고 하죠. 완치된 후 가려고 하는데 점점점. 아무튼 의심스럽네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있어요. 같은 분이 세컨 아이디를 쓴 건가? 뭐 구분 차이로 이런 댓글이 달렸으니 의심할 만도 한데 일단 두 번째 댓글이 어떤 분이 어떤 암환자가 맨날 징징거리고 약값 어쩌고 하는데 보면 맨날 놀러 다니고 돈 쓰고 그러다 재발되었다면서 도움 받으려고 한다면서 진짜 암환자인지 의심 간다길래 저도 들어와 본 건데 다들 착하시네요. 그런데 아무리 돈 때문에 자기 목숨 그거랄까요? 일단 그 영상이 뭐였냐면요. 그 영상이 뇌종양 재발 6주에 1600 만 원? 신약 토카티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선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채널에 그런 얘기도 못 해요? 신약이 이 가격이 이러하다. 이 신약은 우리나라에 지금 저처럼 돈 주고 하신 분이 제 생각엔 100명도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약도 있고, 이렇게 뇌전이에 이런 약도 쓸수 있고, 이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고, 아직 국내 승인 나지 않았다. 이거 정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올린 발리 영상, 척수전이 되기 전에 갔다 온 여행이에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발리를 갔고, 척수전이는 8월 말, 9월달쯤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행에서 펑펑 돈다 쓰고 재발했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영상 안 보고 영상이 분명히 전 써놨어요. 이거 언제 갔다 온 여행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라이브에서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정리한 김에서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하는데 실실 쪼갠다니요. 라이브도 안 봤네. 안 보고 왜 그렇게 나를 비난할까?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그냥 이 댓글만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이분 진짜 악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한테 댓글이 막 달렸었어요. 근데 어떤 사기분도 자기도 해외여행 갔다 왔다. 뭐 사기 암환자는 뭐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냐? 제 주변에 사기 하는 분들,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 저 혼자 아니에요. 다양한 분들이 해외여행 다녔어요. 내 생각 이 사람 제주도도 못 가보고 해외여행 못 가봐서 배 아픈 것 같아요. 사기 암환자가 제주도랑 해외여행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저는 집이 제주도인 걸 어떡해요? 제가 영상에서 돈 달라고 그랬나요? 왜 10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런 식이니 복을 받겠어요? 좋은 댓글을 이런 식으로 받으니 어느 누구 하나 조언해 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정신병자가 암환자인 척 하려고 머리를 여는 개도술을 하겠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네, 어떤 정신병자인지 모르겠지만 공인도 암환자인 척 하다가 탄로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IT 발달로 주작되는 것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렇게 점점점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다른 분이 저도 사기인데 해외여행 갔다 한 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병상에 있으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함이라면 가급적 국내 여행하면서 조신하게 지내다 보면 받을 복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나 진짜 이거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해외여행하면은 복을 못 받는단 말이잖아요. 저뭐 36살인데 36년 살면서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은 처음 들어요. 국내 여행하면서 조신하게 지내다 보면 복을 더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 후로는 제가 캡처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어떤 분이 암 환자를 위한 채널이라면서 암 환자한테 와서 악플을 다네?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그 사람의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채널에는 영상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이렇게. 근데 더 대박인 게 제목이 선한 목자 목소리.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보통 목회를 하진 않은 이상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이시며 자신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안 하죠. 근데 이분은 자기 영상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올린 영상에 선한 목자 목소리라고 써놨더라고요. 자신을 선한 목자 목소리라고 하면서 암 환자한테 와서 거짓말 아니냐. 이분의 그 채널 영상 소개란에 가면요. 더 환장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자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건강 완치자 달성인 실제로 암 투병 중이었던 분들의 실화를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암으로부터 해방을 하였고 그분들이 어떻게 주치의로부터 완치 판명을 받으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건강을 지속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드리는 땡땡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 예방에 대해 어떻게 대처 혹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 드리는 땡땡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아암부터 성인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화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향 또한 다르므로 제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카피 혹은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거는 제가 진짜 이분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암 환자에 대해서 암 환자를 위한 암을 이기기 위한 채널이에요. 실제로 암 투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대요. 더 웃긴 게그 후로 제가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댓글을 삭제하고 도망가서 캡처를 못 했는데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떻게 암 환자를 위한 채널이라면서 암 환자한테 악플을 달아요? 그리고 그밑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고 그 밑에 구독자분이 영상을 보니까 중년의 40, 50대 여성분이시던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못된 인간이 자기 영상 두 개를 지우고 저한테 댓글을 또 달았어요. 무슨 영상이요? 진짜 뇌종양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네, 진짜 뇌종양이에요. 이제야 믿으세요? 그리고 님 채널에 영상 캡처 다 해놨어요. 이거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까요? 했더니 자기 댓글 다 삭제하고 도망갔어요. 목회를 하시는지, 목회자인 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천벌받아요. 선한 목자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진짜 살려고 투병하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부디 제 병을 그쪽이 다 갖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못됐어.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분이 징징거리고, 맨날 징징거리, 약간 어쩌고저쩌고, 그분은 이분이랑 논쟁을 하기 진작에, 아닌 것 같다 싶은 이제 댓글 삭제하고 가셨고요. 저를 의심한 분들 있는데 뭐 그동안 병원에서 받았던 서류 같은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일단 신약 투카티닙에 대해서 독일에서 희귀약품에서 제가 직수입해 온 약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먹는 사람 제 주변에 한 명도 없고 제가 단톡방에 60명 넘는 사기암 유방암 환우분만 있는 방에도 있고 그리고 사기 유방암 밴드는 몇백 명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하는 약 없어요. 하는 분 없어요. 전국에 1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거 박스 상자를 어떻게 긁겠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의학의 지식이 있어서 투카티닙이라는 이 우리나라에 승인도 안된이 신약을 알겠냐고요. 작년에 1600만 원 입금하라 해서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겠다고 희귀약품센터. 이거는 올해 좀 환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40만 원더 저렴하게 1560만 원. 이번 달에 4월 6일 날 받고 4월 7일 입금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저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받아오라고 요청해 주시거든요. 보면은 전맨 마지막이죠. 악성 시세물의 장애, 최근 6개월간 진료 기록지 및 검사지. 저는 이것도 사기면은, 저는 암 환자가 아니면은 저는 국민연금 공단한테도 사기치는 거네요. 와, 나 진짜 대단하다. 그쵸? 이거는 투카트닙 젤로다 허주마 요번에 바뀐 약그 병원에 설명드린 거예요. 말했죠. 투카트닙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승인이 안된 신약입니다. 근데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물론 외국 홈페이지에 가서 뭐 번역해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서류를 만들 정도로 저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MRI CT. CT는 10만 원이고 MRI는 13만 원. 이게 공단 부담금이고, 왼쪽에 5,000원, 71,000원이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암 환자는 5% 증증 등록돼서 5%만 내니까요. 이것도 제가 암 환자가 아니면 저는 의료보험 공단까지 속인 거네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을 다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일반, 보통 종합병원도 아니고 그렇게 큰 대학병원은 일반 환자들 입원이 안 돼요. 일단 그런 큰 대학병원을 가려면 1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입원도 쉽게 안 해줘요. 그런데 제가 매일 성모병원 병원복을 입고 거기 병상에 누워서 수술 작업 보여주고 그런 게다 조작이면은 저는 성모병원도 속인 거네요. 똑똑하신 교수님들이 다 저한테 속은 거네요. 그리고 뭐몇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제가 부지런하게 가짜 암 환자 행세를 하겠냐고요. 선한 목자 목사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분들이 욕먹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차라리 제가 가짜 암 환자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게다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암 환자를 위한 채널의 운영자분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